wasn't looking for much. Checking out the scene. Wasn't trying to get my numbers up. Yeah. One thing I know about love. You never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sure know it when it does. Yeah. Oh, when it's coming find you. 첫 번째로 서산에서 가볼 곳은 바로 용장천입니다. 지금 용장천에는 아주 귀여운 샤스타 데이지들이 가득 피어있는데요. 천변을 따라서 샤스타 데이지가 가득 심어져 있는 용장천은 아주 하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용장천은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부안보다는 조금은 보는 맛은 덜하지만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하게 샤스타 데이지를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시기는 조금은 늦었습니다. 이제 가득 만개했던 샤스타 데이지들이 조금씩 지고 있어서 아마 이번 주나 늦으면 다음 주 주말까지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수레국화와 양귀비도 심어 놓았지만 이 꽃들 또한 현재 마지막 화려함을 뽐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흔히 계란 후라이 꽃이라고 불리우는 이 샤스타 데이지들은 개화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빨리 진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샤스타 데이지의 마지막 귀여움을 보기 위해서는 이번 주 주말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햇빛을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산의 황금산으로 떠나봤습니다. 흔히 코끼리 바위라고 불리는 곳이 있는 황금산으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황금산은 150m 정도 되는 높이이기 때문에 걸어 올라가는 거에는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따르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평지를 걷다가 한 번 정도 계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코끼리 바위를 가기 위해서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은 바로 바다가 보이는 곳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몽돌 해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바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산에서 바다를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느꼈는데요. 또 주변에 기암 개석들이 있어서 바다뿐만 아니라 이 지형을 보는 재미까지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곳이 바로 코끼리 바위라고 불리우는 곳인데요. 정말 언뜻 보면 코끼리로 보일 만큼 굉장히 신기한 지형이었습니다. 이 코끼리 바위는 물때를 잘 맞춰서 가야 제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이 많이 빠졌을 때 방문해야 이 코끼리 바위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끼리 바위 뒤쪽으로 계단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계단을 건너가면 반대편에서도 코끼리 바위를 볼 수 있고 또 새로운 지형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대쪽에서 보는 뷰가 뒤쪽에 바다가 있어서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실 분들은 저는 반대쪽으로 가셔서 사진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서해의 귀한 개석들을 이 황금산 바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꽤나 신기한 광경이었고요. 또한 조용한 바닷가를 찾는 분들에게도 이곳이 작지만 좋은 해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서해는 보통 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바닷가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데요. 한번 황금산에 있는 숨겨져 있는 이 코끼리 바위를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명히 이 더운 여름에 산을 올라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산을 올라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서산의 바닷가를 한 군데 준비했는데요. 바로 서산의 벌천포 해수욕장입니다. 이 벌천포 해수욕장도 황금산에 있는 해변가처럼 몽돌로 구성되어 있어서 서해에서는 보기 드문 해변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요. 또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진 않아서 조용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 몽돌 해변에 가면 파도에 찔려 내려가는 소리를 듣는 게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리고 이 벌천포 해수욕장의 물도 생각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파도리만큼 물놀이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또한 이 벌천포 해수욕장 뒤쪽에는 갯벌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포인트에 두 가지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점도 매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은 작년부터 차박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방문객들이 조금은 늘어났지만 그래도 즐기기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 서산의 벌천포 해수욕장에 와서 시원한 서해 뷰를 한번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벌천포 해수욕장 근처에 포토샵 포인트가 있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웅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에는 물이 다 빠져서 이 다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드러나 있지만 물때가 가득 차는 시점에 이 웅도를 방문하면 새로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차는 다리가 있어서 이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 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웅도에 포인트까지 벌천포 해수욕장을 방문하셨다면 놓치지 말고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에는 참 볼거리들이 많은 여행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샤스타 데이지와 또 몽돌 해변을 즐길 수 있는 바다가 서산의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진짜 여름이 온 지금 서산에 방문하셔서 귀여운 샤스타 데이지도 보시고 또 시원함도 함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You never know when it's coming, but you sure know.